저는 국내 통신기업에서 수행 PM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관공서 기업의 각종 수주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포함한 PM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는 이 수행 PM 업무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 취득을 권장하고 있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은퇴 후에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공부는 3월에 시작해서 실기시험까지 6개월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매일 2시간에서 3시간, 주말에는 10시간 정도 배우락 김용훈 교수님의 필기 강의 전체를 2개월 정도 수강하여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20일 정도 기출 문제를 전체 한 3회 정도 반복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김용훈 교수님의 내용 이해 중심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내용 전체가 평소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용어, 기계, 장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했고, 지방이라서 또 인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인터넷으로 나름 인강 추천 또는 인강 리뷰 등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김용훈 교수님의 내용 이해 중심의 샘플 강의를 접하게 되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시험의 생소한 기계 장비 용어가 특히 어려웠는데, 김용훈 교수님의 강의를 보고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먼저 보고 이해하고,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되면은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등을 찾아가면서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해한 것은 실제로 기출문제 등에 적용하려고 노력한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한 부분은 필기 기본서에 저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포스트잇, 그 다음에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특히 필답 작업형의 경우에는 필기 기본서에 출제된 부분을 따로 기록해서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학습했던 게 필답형 작업형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즉, 필답형 작업형도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부한 기본서는 너덜너덜할 정도로 내용이 이렇게 포스트잇이 붙어 있거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라 기본서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기록하였고, 기본서에 필답형 작업형 시험 기출문제 내용을 포스트잇이나 기록을 하여서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방금 답변에서처럼 기본서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놓아서 배우락 기본서 중심으로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저의 학습 패턴은 이겁니다. 첫 번째 내용 이해, 두 번째 기록, 세 번째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강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인터넷 검색 등으로 끝까지 이해하였으며, 그 다음에 기본서에 포스트잇, 기록 등으로 시험 관련 정보를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필요한 부분, 대부분의 정보가 이미 기본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하여 공부하여 시험에 임했습니다. 제가 합격한 학습 방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해, 기록,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는 것과 기록하는 것은 그 과정이 저 같은 경우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암기하라고 하면은 공부 자체가 팍팍하고 힘이 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암기한 것이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기록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 그다음에 찾아보는 재미, 꼼꼼히 기록하는 것은 꼭 저축하는 듯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복하여 암기하면은 그동안의 그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암기가 잘될 겁니다. 공부도 처음부터 막고 품으면 오래 못갈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내용이 내 것이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